때문에 공기를 마시면서 맨발 걷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집에서 오염된 공기와 도시에 오염된 공기를 마시자 이 자연의 위대한 큰 숲 병원에서 이렇게 맑은 공기와 몸을 치유할 수 있는 병원이 있다는 것이 너무도 감사합니다. 자연에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열심히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곳에서는 이 자연의 풍경은 의사가 뭐라 하지도 않습니다. 간호사가 의사를 잘못 놓아서 환자가 아프다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곳은 그냥 자연 상태입니다. 너무도 좋습니다. 자연 위대한 병원에서 만났습니다. 자주 만납니다. 예, 아내가 돼요. 항상 이곳에 오면 우리 목사님께서 맑은 얼굴로 웃으시면서 인사를 나눕니다. 아무도 보이기가 좋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저희 동네에서 온 산이 뻘거숭이 산이었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전국에 식목을 하기 위해서 아카시아 나무, 오리 나무, 이렇게 미끼다수 나무, 기타 등등 나무들을 많이 심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돈에 관한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서 통일교를 심고 우리 학생들은 이삭을 짓기 위해서 돈에 공헌한 그런 어린 시절의 추억도 있습니다. 너무도 좋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연의 병원에 와서 몸을 치유하고 혹시나 내가 발바닥에 나무에 찔릴까 걱정을 해주십니다. 아주 고마우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착한 마음씨, 따뜻한 마음씨를 감사합니다. 인기를 걸릴까봐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력을 넘어져서 다시 치유가 됩니다. 너무도 좋습니다. 우리 치유하시면
기회로 나를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훌륭한 성파 오늘 그녀 한 번은 내일 그녀들이 아플까봐 앞바닥에서 돌을 이렇게 떼어내어서 이렇게 쌓아놓았습니다.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나무에 피해가 갈까봐 나무에서 이렇게 머리를 들고 이렇게 쌓아놓았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아야 사회가 맑아지고 사회가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아무런 것도 안 해도 있는 것도 없고 아직 스스로 이렇게 봉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이분을 너무도 좋습니다. 이 낡은 성도 나의 건강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도 어느 훌륭한 분은 혹시나 걸어가다 미끄러운데 말라고 나눠서 이때를 갖고 왔습니다. 참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분의 성공 가정의 행복을 밝혔습니다. 아주 상쾌하고 너무 좋습니다. 이 자연의 경이로움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연의 위대한 풍경을 주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위대한 자연을 통해서 나의 건강을 치유할 수 있는 풍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체가 좋아지는 느낌입니다. 도시에 살고 있는 분들은 집에서 살고 있는 분들은 그래도 자연 맑은 분들은 맛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그렇습니다. 도시에
너무 시원합니다. 몸에 있는 독소가 땀으로 많이 빠져오는 느낌입니다. 나의 오염된 몸, 이제는 정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